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의 한울원전 6호기에서 오늘 원자로에 열을 식히는 급수 펌프가 고장나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열흘 전쯤에도 이웃한 원전인 5호기에서 똑같은 부품에서 고장이 났는데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한울원전에서 원자로에 열을 식히는 급수 펌프 고장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수원은 오늘 오전 2시 24분쯤 가동 중이던 한울 6호기의 주급수 펌프 한 개가 고장나 출력을 줄이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한울 5호기에서 같은 펌프가 고장난 지 불과 열흘여 만입니다. 원전 주급수 펌프는 원전 증기 발생기에 물을 공급하는 안전설비로 급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원자로 과열과 방사능 누출 같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물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증기 발생기가 과열이 되고 그럼 원자로가 또 다시 과열되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증기 발생기로 계속적으로 보조급수 펌프도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3마일 아일랜드 사고 같은 것으로 이제 진전해서 원자로 용융이 일어날 수 있죠. 이처럼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다 보니 보통 펌프 두 대가 함께 작동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그중 한 대가 갑자기 고장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불과 열흘 사이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두 번이나 났지만 한수원 측은 정확한 고장 원인조차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호기가 그런 고장이 일어났으면 이번 고장도 진단을 하고 중요기기니까 예측을 하고 관리를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허울뿐인 사고 진단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수원은 한울 5, 6호기에서 고장이 잇따르는 원인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며 정밀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핵심 부품에서 고장이 잇따르고 있어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